맛이 신나. 네. 친구입니다. 친구이지. 맛있다, 야, 먹어봤더니. 봄이 됐으니 이제 열무김치를 담으려고요. 햇김치 상큼하게. 봄 첫날이네 오늘. 3일째. 봄 첫날. 열무하고 알 저기 얼갈이하고 한단 해서 김치 담아볼게요. 그래서 이 꼬리는 이 끄트머리 이렇게 지저분해 다듬어주고 뭐. 반 갈라. 꼬리도 먹을 것도 없는데. 갈라놓지. 갈라서 잘라. 특별한 뭐 방법 같은 건 없는 거지? 그렇지. 이 누룩잎이 좀 겉잎은 좀 상태가 안 좋은 건 떼어주고. 아유, 얼갈이 참 좋네. 겉잎새 뗄 것도 없네. 이게 겉잎새 좀 안 좋은 건 떼어야 되는데. 괜찮아서. 춥다, 어제 비가 와서. 많이 추워. 이런 건 이게 그냥 안 자르고 그냥 지들 앞에 넣어도 괜찮아. 작은 거는? 좀 기른 것만 해. 이제 씻어서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절일 거라. 절이고 나서 안 씻기 때문에 세네 번 씻어줘야 돼.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이제 케케 해놓고서 소금을. 안 헹굴 거라서 소금을 많이 안 줬지. 얼마나 절여야 돼, 이거는? 요거 한 시간은 절여야겠지? 중간에 한번 뒤집고. 이렇게 한 시간? 그러니까 한 시간. 일단 한 40분 지나서 뒤집어. 마른 고추를 갈아서 담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잘라갖고 물에다가니 담궈놔야 잘 갈려. 열무 절이고서 고추도 물에다 같이 절여지는 시간. 절여지는 시간에 이제 불리면 되지. 아이고, 그래. 고추 씨알랴 같이 갈을 거라서 그냥. 열무김치는 이게 지금 마른 고추를 좀 갈아서 담아야 맛있어. 이렇게 해서 물에다 담궈놔요. 아주 이따 갈을 때 물 넣어야 되니까 500을. 그냥 이대로 넣는 거지? 그렇지, 이대로 넣는 거지. 이제 절이고 한 40분이 지났으니까 한번 뒤집어줘. 아래가 위로 가게, 이렇게. 위가 아래로 가게. 잘 절여지고 있네. 아직 조금 더 절여져야지. 밑에는 이렇게 절여졌어요. 소금을 많이 안 넣어서 금방 안 절어져. 소금을 많이 넣으면 물로 한번 헹궈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한 20분 더 절여도 그냥 놔두면 돼. 보리죽을 쓰려고 보리쌀을 깨끗이 지금 씻어왔어요. 이렇게 놓고서 물을 많이 부어야 돼. 퍼지게 죽 써야 돼서. 물을 이렇게 넉넉히 붓고서 죽을 써주면 돼. 이게 보리쌀이 푹 퍼지게. 이게 보리가 없으신 분들은 밥 한 공기 갈아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저기 밀가루풀이나. 근데 열무김치는 이 보리죽이 맛있어서 저는 이제 보리로 죽 써서 갈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굵다하게 슬라이스로 썰어줍니다. 쪽파는 좀
좀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쪽파가 없으신 분들은 대파 흰 부분을 넣으시면 됩니다. 갈라서. 대파 갈라서, 그렇지. 이것은 청양고추인데 좀 매콤하게 썰어 넣을 거예요. 잔잔하게 썰어서. 이거는 이제 믹서기에다 갈 재료예요. 양파가 한 개. 자, 이제 갈 재료를 믹서기에 담아요. 이거 고추, 아까 마른 고추 물에다 담궈 놓은 거. 많이 잘 불었어? 잘 불었지 뭐. 좀 덜 불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양파. 양파, 사과. 밥은 이따 따로 갈 거예요. 보리밥은. 보리죽. 보리밥이 아니라 보리죽. 여기에 새우젓. 다 아주 단어. 생강을 넣으시는 분들은 여기다 생강도 같이 넣으면 돼.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강청을 써서 여기다는 안 넣지. 이렇게 해서 갈으면 돼. 자, 이제 잘 절어졌네. 잘 절어져서 이 물이 빠지게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겉 받쳐놔야 돼요. 말을 하다가 이 더듬네. 이렇게 물로 씻지는 않아요. 살짝 덜 절어져서 물로 안 씻어도 돼. 조용히 음식만 있으면 좋겠지. 말 않고. 엄마 그게 익숙해요. 그런데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말하는 엄마 말하는 걸 원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물 한 10분 정도 빠지게 놔둬요. 고추 갈은 거 양념이랑. 아, 이거 보리죽. 갈아온 보리죽. 이게 생강청. 생강청이 1.5수저예요. 생강. 그 다음에 꿀. 단맛은 꿀맛, 꿀로 내. 꿀이 없으신 분들은 설탕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 이게 이제 빨갛지가 않아서 고춧가루 다 넣자. 다 넣고 버무리면 되는구나. 그렇지. 다 넣고 버무리면 끝이야. 쪽파 썰어놓고 양파 썰어놓은 거 이제 버무려 봅시다. 봄에 어울리는 그치. 요새 산뜻하게 햇김치 담아서 드시면 맛있어. 물김치는 아니고 국물이 약간 자작할 정도. 뻑뻑하지 않고. 사과 하나 갈고 양파 하나 갈아서 맛있어. 여기에 그냥 멸치액젓은 안 넣고 새우젓만. 새우젓만 아까 니수저 갈을 때 넣었잖아. 그래서 아마 간이 이제 먹어보는데 간이 조금 싱거울 수도 있거든. 싱거우면 이제 소금간으로 먹어보면서.
먹어볼게, 엄마가. 간장 볶게. 어떤 걸 먹어보자. 드신 것까지 하나 먹어보자. 지금 먹기 딱 좋아. 그래서 그럼 이 줄기는 싱겁거든 나중에. 그래서. 아, 소금이 아이고 입자가 하도 고와서 고로 섞어야 되겠네. 이게 반수저, 반수저는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꽃소금이나 그런 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천일염 넣어도 괜찮고. 우리는 이제 볶은 소금이 있어서 이렇게 넣는데 고로 섞어야 같이. 신나요? 친구입니다. 친구이지? 응. 맛있다, 야. 먹어봤더니. 이렇게. 햇김치 이렇게 한번 담아보세요. 진짜 이것도 봄김치, 봄반찬. 봄김치. 입맛 돋는 반찬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다 됐어, 이제. 다 버무렸어. 맛있게 생겼잖아. 네. 됐으니까. 응.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까 이게 얼갈이하고 이게 열무가 시장에 아주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담아보세요. 이거 아주 맛있네요. 산뜻하니.